92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중순 넘어서부터 좋은 일이 생기는데 본인들이 다녔던 직장에서 생각지도 않은 소식을 들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하고 행동을 왜 조심하라고 그랬냐면 까딱하며 시비수가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면 오히려 20알 넘고 말경되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80년생, 문서운이 들어오면서 집안에 되게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일이 신기하게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 방향도 잡아가다 보니 그동안 진짜 힘들게 노력했던 그것이 이제사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금 더 열심히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요? 5월생 남자 되시는 분들은 특히 사람 관리를 잘하시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으십니다. 그와 반면에 9월생 여자분들은 내가 너무 타이트하게 움직이려고 하시지 말고요. 조금만 느슨하게 움직이시다 보면 남들한테 더 인정받을 일이 많으실 겁니다. 68년생. 재물이 들어오면서 문서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되게 급해져요. 왜? 이게 뭐지? 갑자기 문서가, 누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파세요? 저거 파세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움직이시는 게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차분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그돈 갖고 다시 내가 재투자를 할 때, 절대 손해 보실 일이 없습니다. 이달부터 시작하면 4개월 정도 그 운이 막 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은 내가 제대로 잘 잡으시면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하실 일이 있고요. 56년생. 시간이 흐르면서 바쁜 것이 더 좋고 많은 일이 생길 일이 있어요. 자손으로도 좋은 일도 있으면서 또 그와 반면에 조금 또안 좋은 일도 같이 겹치기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음가짐이 우선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차분하게 해결이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유,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요. 마음만 조금만 느긋하게 잡고 가보세요. 그러면 이두 가지 일이 진짜 신기하게 해결이 잘 되면서 다시 내가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